반갑습니다 여러분들. 오늘은 제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다. 절친한 DJ 친구인 최군이랑 세아랑 같이 이렇게 피부과를 가기로 해서 오늘 이렇게 가는 길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.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피부과에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떤 시술이나 이런 것들을 받게 될지 많이 기대가 되고요. 자 그럼 좀 이따 보시죠. 오늘 뭐 하냐면 코트 형이랑 채군 형 피부 관리 시켜줄 거예요. 돼지 껍데기 좀 벗겨주려고요. 야 코트 형 오늘 살 좀 빠졌을려나 모르겠네. 야. 형 빨리 오셨네 형님. 형 한 번 받았잖아요. 효과 어땠어요? 난 좋았어. 맞죠? 난 좋았어. 이거 미쳤죠? 나도 했는데 나도 미쳤다니까. 심지어 살을 안 뺐는데 갸름해 보인다는 얘기도 들었어. 꼬꼬까까. 코트 형 빨리 와라. 그 형 안 먹을걸요. 방송 켜져 있으니까. 방송 꺼져 있으면은 존나 맛있네 이랬던데. 사람이 또 안 먹... 양반은 못 됩니다. 형 살 좀 빠졌네요. 그러니까. 우선 한 5kg 빠진 것 같은데 벌써. 진짜? 좋네. 얘도 피부는 좋아. 나도 피부가 나쁘진 않아. 야 원래 돼지들이 피부가 좋아. 왜 그렇지? 아니야 돼지 살이 쪄서 모공을 엄청형한테 엄청형한테 실례야. 삼룡이는 군화구지 군화구. 진짜 달 표면이야. 갑시다. 피부 상태 좀 볼게요, 형들. 전 그걸 영화 봤어요. 뭐? 박하영? 박하영 봤어. 나보 박하영이래? 여러분들 좋을 때로 박하영. 윤태현님? 아, 윤태현. 네. 내가 많이 안 나오고 좀 찍어라. 예, 알겠습니다. 지금 아담하십니다. 이렇게 봐. 아니. 잠시만 계실게요. 네. 선생님 형 벌써 턱선이 나오네. 운동 열심히 하나 봐요 형님. 생각해도 웃기지. 크림 주물럭 이런 거 아니죠? 양념 치는 거 같네. 밀가루 반죽이라고요? 그래. 형 귀엽대요 형님. 아 진짜? 네. 형 난캠 해야겠는데 오늘 귀엽단 말이 계속 나오네. 뭔가 편안하니 좋다. 근데 이 정도 얼굴 면적이면은 비용 두 배 받아야 되지 않나요? 조금 차갑습니다. 네. 방금 목소리 톤 엮였어요, 코트 씨. 오, 얼굴이 환해졌어. 오, 잘생겼어. 제 콧구멍에 콧물 꼈는데 제가 좀 빼주실 수 있나요? 아. 뜯어지는데? 다시 해줄게. 예예예. 아, 그거 좀 작네. 사진 촬영한 것 같다고 말씀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선생님들 인물이 너무 좋으시네. 네. 감사합니다. 배우 같으시네. 맞죠. 처음 왔죠 여기는. 아, 코트라는 직업이야. 아, 예. 예. 지금 제가 이쪽 잘 몰라서. 아, 네. 굉장히 유명하신. 이 친구는 유명한 그 헬스 유튜버예요. 네. 지금 나처럼만 안 하면 된다. 아, 네. B 시즌이라가지고 나는 안 하는데. B 시즌 34년째. 네. 꼬꼬까까. 자 일단은 지금 이제 어느 부분이 좀 좋아지고 싶습니까? 저는 지금 네. 그 주근깨 같은 게 좀 많이 네. 보이더라고요. 그리고 네. 블랙헤드나 네. 아까 뭐였지? 울세라? 얼굴 작아지네. 네. 그런 쪽으로 좀. 네. 네. 기본적으로는 얼굴은 좀 작으신 편이에요. 몸에 비해서 좀. 아니요. 근데 눈, 코, 입은 이제 그 이 부분은 작으신 편인데 지금 여기가 좀 있어서 그렇고. 네네네. 그래서 여기만 조금 줄이면은 세 분 중에서는 제일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. 자, 피부 쪽에서 일단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 먼저 얘기 한번 해볼게요. 죽은 사람 아닙니까? 시체 같네. 자,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저 검은색이 색소예요. 와. 그리고 핑크색이, 죄송합니다. 이게 세균의 집이에요. 아, 세균의 집. 네, 세균이라고 봐도 무방을 해요. 자, 확대 한번 해볼게요. 확대 한번 해보면. 저거는 코털 아닙니까? 네. 확대하면은, 자 모공이 검고 붉은 거 보이세요? 네, 그렇죠. 네, 모공과 네. 모공 사이는 어때요? 괜찮죠. 그러니까 이게 피부색이 아니에요. 이게 모공색이에요. 모공색. 이 모공 안에 있는 요 검은 거랑 이걸 제거하잖아요. 네. 그럼 바탕 피부만 남아요. 그러면 그게 원래 내 피부예요. 네. 자 1년 만에 뺍니다. 자 모공 어떻게 돼 있을까요?
열려있어. 열려있다는 네. 표현보다는 딱딱해져 있겠죠. 네. 자, 3년 만에 뺍니다. 몸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? 더 커져 있어. 아. 더 커져. 자, 5년 됐어요. 자, 5년 만에 뺍니다. 예. 자, 몸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? 지금 약간 근데 그림이 정신과 심리 치료하는 느낌. 아니 이해가 속속 되네. 자 모공 왜 넓어질까요? 이게 이제 피지를 피지가 네, 안 빼서 안 빼가지고. 아, 자 모공 왜 넓어질까요? 피지가 피지를 안 빼서 안 빼서. 아, 모공 예 모공 왜 넓어질까요? 피지를 안 빼서. 여태까지 왜 넓어졌을까요? 안 빼서. 앞으로 왜 넓어질까요? 앞으로요? 앞으로도 뭐 안 빼면 안 빼면 그러니까 이게 네. 확실한 거는 첫 번째 이유가 모공이 넓어지는 게 나이가 아니에요. 19살 모공 넓은 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? 맞네. 모공이 넓어지는 건 나이가 첫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는 피질 안 빼는 거예요. 자 어금니 사이에 소고기가 한 3개월 정도 있었거든요. 네. 자 냄새 어떨까요? 썩었죠. 썩은 냄새네요. 똑같아요. 오래된 피질에는 균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아까 봤던 이 균들이 여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. 지금 이게 아이고야. 그러니까 이거 제거하면 돼요. 이제 요 안에 걸 좀 제거를 하면은 좋아질 거고 이제 좋아진 걸 딱 느꼈잖아요. 네. 그럼 그 다음부터는 한 1년에 한 3, 4번 정도씩 저걸 빼고 집에서는 관리로 피지를 좀 빼려고 노력을 하면은 얼굴이 좋은 느낌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. 이해되셨죠? 집에서 하기가 좀 귀찮으면은 또 그때 또 오면 피부과 오면 그러니까 집에서는 양치질, 치과에서는 치석 제거. 요 기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. 꼬꼬까까. 너는 이거 하고 내일 홍대? 나 내일 홍대. 내일까지 하고 이제 4월달까지 쉬어? 좋네. 존나 심심하겠네. 이럴 때 연애를 해야 되는데. 그러면 나도 너처럼 비밀 연애 좀 잘하고 해야 되는데. 미친 새끼. 어떻게 비밀 할 때마다 안 걸리고 저기 나. 나 전에 전화했는데 여자가 받더라고. 그래 누구세요? 그랬더니 아는 목소리인데 안 팠어. 일부러 그냥 그래. 푸니도 연애 해야지. 얼마나 힘들었겠어요. 내 홍대에서 뭐 하는지 모르네. 스트레스를 여자로 푸니까. 스트레스 여자로 푸는 게 최고지. 여자랑 맛있는 거 먹고 막 여자가. 이런 거 하고 존나 좋지. 하여간 맛있는 거 혼자 다 먹어. 꼬꼬까까. 설마. 그러니까. 오 유태훈이. 내 맞다. 형이 형 벌써 턱선이 나오네. 운동 열심히 하나 봐요 형님. 생각해도 웃기지.